슈베르트의 승우? 네. 거울 밖은 강물 위에 승우가 뛰노네. 트윈폴리오가 승우라고 불렀어요. 교과서에서도 오랫동안 승우라고 표기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 곡의 제목은 승우가 아니라 송어입니다. 심지어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돼서 정답이 송어였지만 교과서에 오랫동안 숭어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숭어도 맞다고 해줬을 정도예요. 해방 후에 대부분의 서양 문화가 일본 서적을 번역하면서 소개되는 바람에 일본에서 숭어라고 표기한 것이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숭어라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